공무원이 선거 중립에 대처하는 자세. 25년 차 공무원 나입 김 씨. 잘 부탁드립니다. 이거 뭐 내가 도움이 되려나? 내가 이번 선거에서 아주 괜찮은 사람을 봤어. 이러시면 안 돼요.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19년 차 공무원 김참여 씨. 행사 시작 전에 우리 공명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갑 선거구에 출마하신 나대현 후보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박수! 이러시면 안 돼요. 왜요? 공무원이 내부 워크숍에 입 후보 예정자를 초대하여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. 8년차 공무원 한홍보 씨. 총장님 이번에 출마하시는데 감성이 필요해요. 그리고 또 울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편집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. 보시는 분들 눈물 쏙 빼버리죠 뭐. 이러시면 안 돼요. 왜요? 당신의 재능은 이럴 때 절대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. 공직선거법 제85조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. 3년차 공무원 나신입 씨. 이런 피드 안 돼요. 왜요? 개인 SNS더라도 선거와 후보가 연상되는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, 좋아요 누르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잠시 멈춰주세요. 안 돼요. 내가 먼저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 공명선거.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킨 소신 있는 선택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완성합니다.